오늘 전략개혁실 분위기는 어땠냐? 아까 핏 때 말씀드린 화이트 바이오 프로젝트 결제를 기다리면서 더 정밀한 조사 뭐 준비를... 뭐하러? 아까 아버지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걸음마 배웠으면 안 넘어지고 걸어오면 될 일. 뛰려고 해? 회의에서 아버지 말씀을 동조로 들었니? 이모, 이모모 임원들한테 네 철부지 분탕질 막아줄 수 있는지도 모를 정도니 그 황당무계한 걸 신나서 떠들었겠지. 어머니. 기업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실적 부진을 만회할 방안을 찾으랬더니 돈 150억을 쓸 생각부터 해? 충분히 승산 있고 자신 있어서 발표한 겁니다. 모든 그룹은 그들만의 기조가 있고 역사가 있어. 혜성 칼라가 있고 특색이 있는 거 압니다. 할아버지. 회장님. 네. 회장님께서 의류 사업을 모태로 혜성 그룹 만드신 건 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있는 계열사 안에서 다시 방법 찾아. 새 놀이판 깔 생각 말고. 알겠습니다. 식사하자. 서연이 잘하고 있지? 뭘요, 어머니? 네. 실수 없게 해. 민정수 와이프, 음대 출신이다. 제 곡 하루에 100번씩 연습하고 있어요. 오빠가 마음에 안 들면 모를까. 제 연주로 실망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하자회 심성희 회장 사모님이 오셨어. 유미미술관 홍유미 관장. 민정수석 딸. 검찰총장 거쳐 법무장관 지낸 외조부의 현직 검사장 작은아버지, 경찰청장 외삼촌. 8촌 이내 검사 변호사가 10여 명이니 재계 5위 심성도 탐낼 만한 처자지. 어머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속 막내 이재동 장소라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대니? 어머니 걱정하실 일 없어요. 편히 식사하세요. 다녀왔습니다. 네. 서주소, 버스 탔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와? 우리 땅 파라는데 다시 가서 또 대폈잖아. 다녀왔습니다. 네. 어머, 지연이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와? 아, 저 급해요. 급해. 아빠,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오빠, 배고파. 배고파. 얼른 앉아. 요리탕 켜주면 하면 돼. 헐, 아니 몸보신 시켜준다고 수험생 저녁 자습도 빠지거라더니 오리탕이었어? 마 인삼에 대추까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인삼까지 넣은 거야. 야, 아. 수험생 코스프레 하지 마, 안 어울려. 너는 또 왜 안 그래도 별로인에 대갈통을 때려. 요새 지호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매일 막차 타고 온다. 매일 막차? 의심스러워. 믿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다녀왔습니다. 헐, 이 오리탕에 온 가족이 하나 되는 뭐 그런 날인 거야? 아, 급한 일 있다고 오라신 게 오리탕이었어요? 어, 내가 호출했어. 그냥 겸사겸사 할 말도 있고. 응? 왜 칫솔이 없지? 엄마! 엄마 왜 칫솔이 없어? 아니, 칫솔이 왜 없어? 네가 아침에 쓰고 딴 데 뒀겠지? 아, 지안이 것도 없어. 엄마가 버린 거 아니야? 버리긴 왜 버려? 칫솔 교체하는 날 멀었는데. 아니 근데 왜 니들 칫솔 두 개만 없어 왜? 에휴, 양여사 건망증. 아니야. 아니면 왜 우리 둘 칫솔님만 사라지셨을까? 냉장고 한번 찾아보시죠. 지난번 핸드폰처럼 야채칸에서 시원하게 피서하고 계실걸. 설마. 설마 얘